맞췄어 맞췄어. 자 분사구문. 그래서 부사절의 접촉사를 흥행한다. 자 그걸 지우고 근데 접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접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자 알겠지? 그래서 생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봐봐. 자 이거 뭡니까? After she ate the ramen, she went back to her desk. 자, 어차피 너희들 근데 고등학교 때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알긴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할게요. 자, 뭐예요 이거? 해석하면 그녀가 라면을 먹고 나서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다시 갔다. 야, 조용히 해. 알지? 내 수업하니까 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 그냥 한번 그냥 했는데 이거 있죠. 요거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 안 하고 남겨둘 수 있다. 자, 여기 일단 남겨둘게요. 그다음 여기 쉬랑 여기 쉬랑 어때요? 같죠? 네. 같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제랑 여기 시제랑 어때요? 같죠? 과거 과거. 그러니까 시제와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ing 쓴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야. 지금 잘못 나오고. 자 어떻게? eating ing 쓰는 건 그 동사 원형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를 남기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가. So after eating 이렇게도 그래서 접속사를 살릴 때도 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접속사 그거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자 얘기한 것처럼 부사절을 주어라는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3번. 동사를 동사 원형 ing 형태의 분사로 바꾼다. 그래요. 그 ing 바꾼다고 얘기했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그거예요.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자, 여기 봐봐. 요거 이제 아마 학교에서 이거 설명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뭐 그죠?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보통 생략한다. 여기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거랑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이거 뭡니까?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뭐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피곤해서 갔다. 그죠? 자, 이거 봐봐. 얘를 because 나온 부사절 얘를 그걸로 그 분사 구문으로 할 수 있죠. 자, 이거 해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지우고 자,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she랑 she랑 어때요? 같죠?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자 맞아요. 자 얘가 이제 시제가 과거 이것도 과거 그쵸? 시제 같으니까 야를 ing 붙여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being 어떻게 쓴다? tired 이렇게 쓰는 거. being tired.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being 여기서 being을 뭐한다? being을 생략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왜 생략 가능할까? 어차피 없어도 뭐 의미 없어도 의미를 뭐 어떻게 바꾸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의미에 전혀 그걸 주지 않으니까 영향을. 그럼 봐봐 뭐만 남아? 뭐만 남아?
PP만 남는 거야 지금. 이렇게 PP만 남는 거 이게 바로 그 저거 이게 바로 수동이야 수동. 이게 바로 수동형 분사구인 거. PP만 남기는 거. 이렇게. 그래서 타이어인데 이렇게. 근데 그러면 being 썼다고 야 그러면 being 썼다고 해서 틀린 거냐? 아니야. being 타이어도 쓸 수 있고 그냥 타이어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생략 가능한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 생략하죠. 왜? 우리는 어차피 가성비를 생각을 하니까 여기 영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주어가 다르면 생략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while the family was waiting for him, the phone rang. 자, 뭡니까? 그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그죠? 자, while the family 자 났는데, 야를 그거 해봐. 얘를 분사구문 해봐. 자, 이거 지우고. 그 다음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다르죠? 다르니까, 그래. 다르니까 생략할 수 없어요. 이건 써줘야 돼요. 자,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시제랑 이거 시제랑. 시제는 같지. 시제 같으면 어떻게 됐어? 이거 being 쓴다고 했지. 근데 being하고 waiting이 되어버리잖아. 그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The family waiting. 그래서 뭐? The family waiting for hi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요. 자, 이거 이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이거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거를 무슨 분사구문이라 한다? 내가 언제 알려준 거? 중에서 뭐? 5번에 들어가는 거야. 독립 분사구문이야. 자, 저거다 차원아. 이 그러니까 너희 아 그냥 이름이 이렇다 이런 거야. 독립 분사구문이야. 이거 고등학교 때 어차피 다 선생님 설명할 때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독립 분사. 자, 그 다음에 그쵸 이거를 요렇게 분사구문 요렇게 나오면 얘를 원래 형태로 요렇게 그러니까 접속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앞뒤 맥락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거. 요거는 뭡니까? 자, 분사구문의 부정, 그쵸? 부정은 앞에다가 나시나 내고 쓰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As I don't know where she lives, I can't visit her. 자, 뭡니까, 이거? 내가 그녀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방문할 수 없다. 자, 얘를 이거 일단 보지 말고 밑에 거 보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해봐. 이거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봐. 애들 지우고 그 다음에 아이 갔죠? 지우고 자, 요 don't know 이렇게 넣었어. 그 다음에 can't 넣었어. 자, 일단 시제가 어때요? 이것도 현재고 이것도 현재죠. 그러니까 시와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ing 뭐에다가? 노우에다가 ing 쓰는 거죠. 동사에다 ing니까. 근데 노우인데 위에 부정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한다? 아. not knowing.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오는 그 뭐 마지막 부분인데 자, 그러면 봐봐. 시제가 다를 경우. 아까 우리 여태까지 지금 시제가 다 같았잖아 지금. 네. 맞지? 시제가 다를 경우에는 쓰는 거를 이제 하는 거야. 아, 근데 제가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는 경우라는 거야. 뭐야? 그 이전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는 뭐다? having pp를 쓰는 거야. having pp. 자, having pp. 얘를 뭐라 그래?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완료.
얘가 완료야. 오케이? 시제가 다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해볼게. After I finished my assignment, I went out for a walk. 자, 뭡니까? 내가 나의 자, assignment는 이제 숙제, 뭐 과제 이런 거요. 자, 나의 과제를 끝내고 나서 나는 산책하러 갔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자,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 갔죠? 자, 지우고, 자, 그 다음 이거하고 이거 시제가 어때요? 다르죠? 이거는 헤드 PP잖아. 그죠? 그럼 헤드 PP는 뭐예요? 과거 완료, 다른 다시, 그리고 대과거라고 하죠. 과거 이전.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과거지. 그러면 시제가 어때요? 다르죠. 시제가 다를 때는 having PP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하면 되나? 이거는 약간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얘가 과거고 얘가 현재일 때야. 거기다 써놔. 얘는 과거인데 얘는 현재일 때, 얘 이럴 때도 똑같이 having PP를 써줘야 됩니다. having PP. 자,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having finished assignment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이제 분사 구문은 이제 조금 이제 문제 풀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법 설명은 됐고, 자, 본문 봅시다. 자, 본문은 그렇게 막 그죠? 어렵거나 뭐 그래도 질문은 아니지,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랑 그 다음에 어쨌든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이랑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그래요. 자, 그러면 본다. 이게 총 몇 쪽이지? 3쪽인가? 내가 너희 주기 3페이지까지지? 3까지 있지.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할게요. 자, 읽고 바로 해석합니다. 자, 읽어봐. 자, I watched the movie in the figures last weekend. 그죠? 자, 해봐. 나는 봤다. 영화. 지난 주말에 이걸 봤다. 너희도 다 봤습니까? 네. 그러면 한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까? 한 번. 네 번. 네 번. 세 번. 네 번. 6번 이후. 6번 이후. 그 혹시 그 실화인가? 네. 네. 실화. 재밌지? 이거는 단어 안 나. 재미없어? 컬러리드. 뭐라고? 컬러리드. 컬러리드? 컬러드가 괜찮았어? 거기 니거라 나왔어? 니거라 나오고 미치는 깜댕이 깜? 그래요. 좋은 건 아니죠. 자, 아무튼 봤대요. 자, 그럼 자, it was a movie about three African American women who worked at NASA. 그래요. 자, 해봐. 아니, 그것은 뭐였다. 그것은 영화였다. 근데 이제 about이 뭐에 관한 이렇게 전치사는 형용사, 부사 둘 다 되는데 여기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 자, 뭐 이렇죠. 자, 뭐에 관한 세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에 관한, 그죠? 그래요. 자, 아무튼 그 관한 영화. 자, 그 다음 who worked 자, 이 who가 이제 이거죠.
아, 뭐? 아, 일했다. 자, 나사에서. 나사에서 일했던 이 세 명의 이 대단한 영화였다. 그죠? 자, 그러면 보자. 자, 아프리카 아메리카. 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데. 자, 아프리카계 미국이 무슨 말이야? 시아시. 부모님이 아프리카 출신. 이제 흑인 이제 야 좋은 나라 그거고.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후는 당연히 동생이가 주격 관계된 거죠. 자, 그래요. 자, 들어왔는데. 자, 다음. 자, 다음. They began their career in the 1960s as human computers. 자, 뭡니까? 그들은 시작했다. 그들의 직장 생활을 뭐 그렇지 직업 어떤 경력 이런 것을 자 그다음 1960년대에 자 뭐뭐로서 이게 다 부사죠 자 여기 예전에 뭐뭐로서죠 자 휴먼 컴퓨터보다 계산원 그렇죠. 그래요. 1960년대, 뭐 60년대면은 그쵸. 아직도 뭐 그쵸. 흑인 그런 게 있을 때죠. 계산으로 이렇게 했다. 너 근데 학교에서 이거 본문 이제 막 들어봤다고? 네, 캐서린 조스가 됐어. 캐서린 조스 끝까지 다 했어? 네. 그래요. 자, 오케이. 이거 여기서 애즈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이제 구가 이렇게 나오는 전치사 이게 접속사니 전치사인지 이렇게 그것도 잘 보고 계산원으로 이렇게 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해봐 However, they dreamed of becoming space experts at NASA and tried hard to get over difficulties. 그래요. 계산원을 했었는데, 자, 그 다음 거 해봐. 자, 하지만 이런 거 나오면 잘 체크해야 돼요. 여기 빈칸 퐁 뚫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연결 부사 문제라고 하죠. 자, 그러나, 일단 해석해 볼게요. 자, 뭡니까? 그들은 꿈꿨지. 그들은 꿈꿨다. Dream of. 자, 뭐. 자, 뭐뭐가 되는 것이죠. 자, 그쵸. 우주 전문가가 되는 것을 꿈꿨다. 그쵸? NASA에서. 그리고 tried 했다. 이게 이제 이 dreamed하고 병렬이죠. And tried. 그들은 이걸 꿈꿨고. 자, 그 다음, 뭡니까? Tried hard. 열심히 했다. 자, 이거 2는 뭐예요? 엄마기 위에서.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에 그러나 있대. 네. 그러나, 왜 그러나 썼어? 응?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역접,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역접을 얘기하잖아, 근데. 역접이 되니까 왜 역접이냐?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나온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어떻게 서로 반대가 되냐?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는 그냥 계산원이라네.
인간 컴퓨터라네. 약간 기기 같은 거잖아, 약간. 그쵸? 그리고 그냥 시키면 하는.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 맞지? 그런데,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이런 인간 컴퓨터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그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꿈 안 꿨는데 이들은 꿨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러나 꿈 꿨고, 이거 하려고 꿨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했다, 그런 거. 그죠? 자, 이 ing, 그쵸? 이거 전치사. 예, 이거 동명사이죠. 자, 그리고 이거 과거, 이것도 과거. 맞춰주는 거죠, 과거. 아마, 이거 병렬부니까, 그지? 그럼 이거 hard 있죠? hard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hard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 hard는 뭐니까? 얘는 준부정. 거의 원하지 않으니까. 뜻이 다르죠? 자, 이거 쓰지 않고. 여기 get 보고가 극복하다. 극복하다, 다른 말로 뭐 쓸 수 있어요? overcome. 뭐, 이런 거 쓸 수 있고. 자, 그래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Catherine Johnson. 자, 해봐. Catherine Johnson was one of the three hidden figures in this movie. 자, 뭡니까? 아니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씩 하고 정리. 자,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먼저 하고, 알지? 이렇게 하나씩 하고 나서 정리하는 거야. 자, 다시 태진 전스는 뭐였다? 뭐노 뭐뭐 중요한 거. 뭐 중요한 거? 세 명의 숨겨진 인물들 중 한 명. 근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야 그게 나중에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요. 캐슬 존슨 어떻게 생긴지 알죠? 뭐라고? 약간 살짝 고양이 상. 니거? 니거? 야이씨. 야. 캐슬린 고블린. 캐슬린 고블린이라고? 네. 이래이씨. 자. 캐슬린 고블 아니에요? 존슨 고블 아니에요? 자기 남편 성. 맞아요. 결혼했나요? 네, 했어요. 다 세 명 다? 네, 게이랑 결혼했어요. 게이랑? 호모색인데. 너 호모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요, 거기 남았어요. 호모가 원래 같은이란 뜻이에요. 동 똑같이. 그래서 동성이에요, 동성. 그래서 호모섹슈얼이야. 그래서 호모라는 거야. 원래 호모가 뭐 호모야? 쌤은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야, 영어 쌤. 우와. 자, 아무튼 그죠? 이 사람은 엄마였어. 이거 비동사는 일형사 아니면 이형사, 보통 이제 이형사 많이 쓰이죠. 자, 였는데. 자, 여기 이거 이거 잘 봐. 그죠? 이거 뭡니까? One of the가 나온다. 원어브 뒤에는 복수명사. 알죠? 복수는 안 해야지. 왜? 뭐뭐 중에 하나니까. 하나 중에 하나면 그 정신 나간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죠? 너희들 피규어 있잖아요, 피규어. 원래 피규어가 뭐예요? 피규어. 원래 피규어가 뭐예요? 피규어의 핵심, 피규어의 뜻이 되게 여러 가지 되거든. 피규어 스케이팅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알아보다, 알한다, 인물. 졸라 많아, 피규어 뜻이. 아, 너희들 피규어 뜻 해봐도 나올 수 있겠다. 피규어 이거 해놓고, 여기서 뜻, 뭐, 다른, 여기서 말하는 뜻과 같은 걸 모르시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니에요. 뒤질래? 아니, 진짜로, 왜냐면 피규어가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여러 개 나오거든. 원래 피규어의 핵심, 그건 뭐냐면, 모습이에요, 모습. 모습 모양. 오케이? 여기서 인물이지. 네. 모습 스킬.
맞아, 맞아.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잖아. 다른 스케이팅은 졸라 막 이렇게 막 졸라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졸라 하는데 그건 막 모양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이 있는 거야. 어. 그 다음에 피겨가 무슨 수치라는 뜻도 있어요, 수치. 뭘 보여주는 거, 모양. 그리고 figure out, 뭘 알아내다. 몰랐던 게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알아내. 알아보다 알아야 된다. 인물. 보여주는 인물.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렇다. 자, 캐서린 존슨. 자, 한 명입니다. 자, 다음. 해요. 자, she worked hard and showed a talent in math and her manager AI가 아니고 R이야, R. 인공지능이냐? Harrison recognized her ability. 자, 뭡니까?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보여줬다. 자, 재능을 수학에서 그러니까는 수학적으로 되게 뛰어났다. 그치? 뭐 당연히 이렇게. 자, 그리고 그리고 그녀의 매니저 R이라고 새끼야. R.A.S.는 그렇지. 알아차렸다. 그녀의 능력을. 그렇죠.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죠. 그지? 수학 졸라 잘하네. 이렇게. 태훈아, 너는 지금 수학 어느 정도까지 나가고 있냐? 중3? 개수하지 마. 조금 미적고. 태훈이 곧 그 수능 공부가요. 수능 공부나요? 이제 높아요. 35 참수. 그렇게 빡세졌는데. 태훈이 너는 그 생각하고 있냐? 태훈이는 영재고 오로지 실고. 아니면은 과거 같은 생명 것 같아. 그래. 자, 그래요. 아무튼 아이고 shit. She worked. He worked 하고 그다음에 showed하고 당연히 병렬이죠. 자, 그리고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이렇게. 이거 뭐야? 자. 네, 이게 뭐예요? 그 초딩들이 갖고 노는 거. 캐더로. 그 생일 좀 연락 안 타. 이거 빨리 이걸로 닦아. 예. 됐어. 오, 씨. 순발력.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했고, 자 이렇게 이제 알아봤대요. 자, 다음. 자, one day he got upset. When Catherine was missing from her desk for too long. 자, 뭡니까? 어느 날? 그럼 맞췄다. 이번엔 쌤 순발력 테스트. 자, 뭐뭐 했을 때? 오! 새끼, 남자들. 테니스 장이. 저기 뭐라고? 나 테니스 선수라니까. 테니스 나 얘기 안 했냐? 테니스 했다고. 아, 테니스 선수였다고. 테니스 선수 했다고. 집에 왔어요. 선생님 내 자 나 연락 두 명인데 작은 누나가 얘기 안 했나? 작은 누나가 그거 했다고. 뭐야? 국가대표. 한국이요? 중학교 때 국가대표였어. 국가대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니어 국가대표로 하는데 아무튼 중학교 3학년 때 아무튼 국가대표였어. 쌤이 반대. 어? 쌤이 지겠네. 내가 작은 나한테 지지 당했네. 국가대표. 지금도 국가대표. 아니 지금은 이제 그냥 캐나다에서 그냥 살아봤지. 히든 피겨스 아니에요. 테니스 니들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테니스 잘해. 1년 동안 했어. 1년 동안. 1년이요? 또 못 보고. 하하하하
배우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나중에 시험 끝나면 이제 바로 얘기해줄게요. 자, 그래요. 좀 그것도 약간 가슴 아픈 그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야, 뭐 있어? 하다 말았잖아, 그지? 나 약간 빡쳤어. 자, 해라. 뭐 했을 때? 캐서린이? 오랫동안 아니, 이거 하고. 떠났을 때. 사가신 거야. 사가죠. 근데 뭐로부터? 그녀의 책상으로부터 사라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이다. 어, 이거 어디 갔어? 어, 우리 똥을 너무 오래 쌌는데? 이렇게 된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야? 그가 빡쳤다는 거지. 내가 뭐라 했어? 핵심은 주절이랬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없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가 빡쳤다는 게 핵심이라고. 네. 알겠지? 자, 빡쳤어요.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 할까? 여기서 걔 있죠? 요 놈의 새끼가 뭐 할까? 아, 뒤질라고. 자, 무슨? 뒤에 뭐가 났어? 빡쳤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이 새끼가 지금 상태의 변화야. 자, 상태의 변화여서 이 새끼가 뭐야? 이형식이야, 이형식. 여기서 이형식. 그러니까 보호자리고, 보호자리 뭐 쓴다? 형용사 쓴다. 그죠? 그래서 뭐 쓰면 안 된다? ly 쓰면 안 된다. 오. 여기까지. 예.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2는 너무 오랫동안, 약간 2는 부정적이거든요. 네. 됐습니까? 네. 자, 되게 빡이 쳤는데. 오. 자, 다음 거. I'll ask where Catherine had been, and she answered.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요. 해봐. 자, I 물어봤어. 어디에 캐서린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했는데. 그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가셨다 할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 자, 헤드빈 중요하죠. 그 다음에 where도 중요해. 맞아. 자, 여기서 일단 where 볼까? where는 뭐가 중요해? 여기서 where가 뭐야? 의문. 의문사. 그렇지. 의문사. 자, 의문사면 여기서는 다른 절이랑 붙어 있으니까 이거 뭐다? 간접 의문. 뭐? 가져. 아니, 갖지 말고, 써. 아니, 애들이 안 갖고 와서 하러. 그래서, 자, 이게 봐봐. 이 새끼가, 의문사라는 새끼가 다른 절을 만나면, 자, 원래는 직접이라는 새끼가 뭐로 바뀐다? 간접으로 바뀌지. 그래서 이 새끼가 의미, 주, 동. 자, 뭐다? 어순. 그치. 일단 이거. 의주동이라는 거. 맞지? 그리고, 그 다음. 이 새끼가 시제가 뭐다? 대과거지. 대과거. 왜? 헤드 PP는 다른 말로 과거 완료. 맞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를 대과거. 그냥 써도 상관없어. 알았어? 네. 그러면, 왜 대과거를 썼을까? 뭐보다 먼저 일어나는 걸 얘기해줘. 얘가 뭐보다 먼저 일어났어? 물어본 거 이전에 얘가 먼저 일어난 거야. 자,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어? 네 물어보기 이전에 어디 갔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얘가 먼저 일어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중요해. 됐습니까? 네. 자,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